형준아, TV쌤이야. 선생님이 우리 형준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단다. 또 형준이와 비슷한 친구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아. 특히 남자 고등학생들 보면 축구나 스포츠에 빠져서 새벽까지 잠못 자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. 근데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적어도 우리 형준이에게만큼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, 형준아. 선생님이 형준이를 참 좋아하는 거 형준이도 알 거야. 외모도 준수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머리도 나쁘지 않아. 근데 그런 가능성만 갖고 산다고 해서 인생이 되진 않잖아.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, 형준아. MPFC, 미디얼 프리프론탈 코어텍스, 내측 전전두 피질. 선생님이 참 많이 얘기했지. 넌 그게 참 부족해. 생각하는 힘이 좀 약해 보이더라. 자, 사람이라면 시험 기간이야. 그럼 축구를 보러 가야 돼, 공부를 해야 돼. 선생님의 상식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. 하지만 우리 형준이는 근성으로 축구를 보러 가더구나. 사람이라면 공부해야 될 기간에 새벽 3, 4시에 유럽 축구를 봐야 돼, 아니면 공부를 해야 돼. 사람이라면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거야. 근데 우리 형준이는 축구를 보더구나. 그리고 매일 새벽까지 그게 반복된다면, 자, 뇌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. 나아질 수 있을까?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야. 혼내서 될건 아니잖아. 광석 중에서 제일 단단한 광석이 금광석, 다이아몬드야.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하고 싶었는데, 가공할 방법을 몰랐어. 왜냐면 가장 단단한 돌이다 보니까 다른 광석으로는 그 광석, 다이아몬드를 깰 수가 없었던 거야. 근데 한 사람이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게 되었어. 그건 뭐냐면,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가공할 수 있다는 거야. 우리 형준이가 바뀌려면 너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라는 거지. 선생님이 아무리 말해도 잔소리처럼 들릴 거야. 하지만 이게 진심이라는 거 안다면, 이제 너 이제 예비 고3이잖아. 바뀌고 싶어 하는 거 알아. 그럼 이제 바꿔보자고.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, 적당이란 건 없거든? 좀 독해졌으면 좋겠어. 1년간만 스포츠를 끊자. 새벽에 일어나서 그 스포츠 하루 보는 것 때문에 너의 일상이 망가질 수 있잖아. 그래도 박수를 치고 싶은 게 뭐냐면, 이제 게임은 끊었다면서. 그치? 그럼 1년이란 그 시간 동안 넌 정말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학생이란 말이야. 그렇다면 시도를 해야 되지.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부탁할 거, 좋아하는 스포츠는 하이라이트로만 보자. 그리고 무조건 잠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자도록 하자. 잠을 잘 자야 인생이 바뀐다는 거 선생님 눈에 강조했잖아.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. 우리 형준이는 축구를 잘하니까 체력이 좋은 것도 알겠어. 그런데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네 인생이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얘기야. 선생님이 굳이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형준이한테 왜 이런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를 하냐면, 네가 이걸 깨닫고 바뀌잖아. 넌 1년 뒤에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선생님 확신하기 때문이야. 스포츠를 하이라이트로만 보자.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축구 줄이자. 줄여. 축구부 뭐 주장, 뭐 축구부 동아리 주장인 건 알겠는데, 선생님이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. 근데 고3 때 축구는 아닌 것 같아. 다칠 수도 있고, 또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나면, 축구를 격하게 하고 나면 그날은 공부가 안 돼. 너의 큰 꿈이 있잖아. 1년 열심히 고생해서 너가 나아져서 직접 EPL 직관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? 우리 형준이한테 딱두 가지만 부탁할게. 좋아하는 유럽 축구 하이라이트로만 보자. 두 번째, 너무 격하게 축구를 네가 실전처럼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두 가지가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선생님 확신해.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장소,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한다면, 1년만 한다면 너의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선생님 확신한다. 선생님, 우리 형준이 좋아하는 거 알지? 우리 형준이 멋지게 해보자. 이 땅에 수많은 형준이와 같은 학생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걸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동료입니다. 화이팅!